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10월.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뀌고 나무들도 색을 갈아입는 가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엔 여행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가을바람 잔잔히 부는 삼척으로 몸과 마음 따뜻한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번 여행지는 삼척시 내에서도 깊은 곳에 위치한 가곡면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자랑인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은결입니다. 아,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 때문에 다들 더워서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왔냐? 쌀쌀한 가을을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삼척 가곡면에 왔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삼척 가곡면엔 가곡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온천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농산물 수확 체험, 치유 트레킹 체험, 머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메인인 프로그램은 바로 이것! 따뜻한 가곡 유황 온천수로 즐기는 족욕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발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피로가 좀 풀리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풀어드리려고 제가 아로마 재택기를 준비했고요. 목덜미에다가 네. 발라드릴 거예요. 천연 원료들이 들어간 천연 이제 파스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뭉친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서 풀어주는 효과 보실 수가 있고 네. 멘톨 성분이 들어가서 풀림감이 아주 좋으실 거예요. 이게 족욕이랑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렇죠. 예. 뭉친 어깨는 제트겔로 시원하게, 매일 걷느라 피로한 발은 유황 온천수로 따뜻하게. 족욕을 하는 동안 제공되는 지압 롤러로는 손도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온몸을 빠짐없이 챙겨주죠? 네, 제가 지금 발을 담근 지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에 있는 몸속의 피로감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유황의 효능, 집에서도 느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런 고민을 위해 마련된 체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체험하러 가볼게요. 개운하게 족욕을 마친 뒤 건너편에 위치한 문화센터로 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이곳에 온천 휴양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체험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자원이 유황이고요. 그 유황을 가지고 온천도 운영 중에 있고 유황수 족욕 체험도 운영 중에 있는데 유황을 가지고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유황을 활용해 여드름, 습진, 아토피에 좋은 천연비누 만들기. 먼저 플레이트에 비누 베이스를 잘라 넣어 잘 녹여줬다면 거기에 고운 유황 가루를 섞어주고요. 추가로 넣을 오일을 골라줍니다. 호호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지와 가장 유사한 오일 성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피부 재생력도 좋고, 그래서 피부 그 피부톤 그 미백 효과라든지 예, 그런 이제 효능이 있는 오일이고요. 라벤더 같은 경우도 유황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요. 항균, 항염 성분이 많아서 이제 염증을 치유해주고 그런 이제 효능들이 있는 오일이에요. 직접 고른 오일을 비누 베이스에 똑똑 떨어뜨려준 뒤 다음으론 취향에 따라 비누에 예쁜 색을 입혀줄 천연 색소를 선택합니다. 저는 강렬한 빨간색과 통통 튀는 노란색을 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발바닥 모양 몰드에 천천히 부어주면 짠! 피부에 좋은 유황 천연 비누 완성입니다. 너무 깜찍해요. 이 작은 비누 하나에 항균, 항염, 아토피 완화 효과까지 피부에 좋은 효능이란 효능은 다 모여 있다면서요. 빨리 써보고 싶어요. 네, 써보고 싶으시죠? 네. 바로 옆에 가시면 유황 온천장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유황 비누를 가져가서 직접 쓰시면 아마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니, 온천이요? 저 여기 네네네. 온천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모르셨어요? 네.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얼른 가보십시오.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비누를 들고 이동한 곳, 지난 4월 오픈한 대규모 유황 온천장입니다. 총 890평 규모의 갖가지 시설이 갖춰진 이곳은
수영복을 입고 이용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짜잔! 유황 온천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담그기 위해 저도 수영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입구에서부터 진한 유황 냄새가 가득해요. 안쪽에는 컨셉별로 다양한 풀장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둘러보실까요? 삼척엔 환선구를 필두로 여러 유명한 동굴들이 있죠. 동굴도시 삼척의 명성을 이어 이곳에도 동굴 컨셉의 스파가 있었습니다. 벽면에 뚫린 아치형 공간으로 들어가면 정말 굴 속에 들어온 듯 물소리와 목소리가 울리는데요. 아, 진짜 동굴에 온 것처럼 울리죠. 동굴 같은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놔서 이 아치형 구조로 약간 울리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아이들도 딱 놀기 좋은 적당한 깊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이 너무 깊게까지 빠지는 거 무서워하는데 딱 적당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황수는 탈모 방지와 함께 피부 질환 예방, 피부 재생 촉진에 효능이 있고 온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완화를 돕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유황 온천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네요. 와, 이곳은 정말 탁 트인 통유리로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에서는 스파를 즐길 수도 있고 바깥으로는 풍경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이곳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한쪽 벽면이 전부 창문으로 되어 있는 메인 풀장에서는 삼척의 고요한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온욕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몸은 39도씨 온천수에 노곤노곤하게 녹이고 정신은 푸르른 가을하늘 어딘가를 유영하는 이 순간 초가을의 쌀쌀함은 사라지고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아니 진짜 유황 온천수는 약간 살물들게 냄새도 나고 흰빛을 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곳의 유황 온천수는 1리터당 3.18mg의 유황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진또배기 유황 온천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메인 풀장 말고도 자쿠지 풀, 쿨링 스파 등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그중에서 꼬마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곳은 역시 키즈 풀장이었습니다. 아, 여기 밖에 나가면은 추워서 잘 수영도 못하는데 이게 실내에서 또 수영할 수 있고 경치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금방 또 적응이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또 아이의 연령에 맞게 저희는 가족 구성이 다양한데 그래서 이곳 저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위층으로 올라오니 수영이 가능할 만큼 넓은 인피니티 풀에 노천 스팟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잠깐 몸을 담가봤는데요. 긴장이 다 풀리고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게 촬영을 잊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은결 씨, 여기서 뭐예요? 아, 피디님. 밖은 시원하고 안은 너무 따뜻해서 노곤노곤하네요. 아 근데 다 좋은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거든요. 피디님 배 안 고프세요? 되게 고파요.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장소를 찾아놨죠. 저희 저녁 먹으러 가요. 주린배 움켜쥐고 달려간 곳은 가곡면의 청명한 자연과 맞닿아 있는 캠핑장이었습니다. 마치 여행용 가방이 떠오르는 공간에 아늑한 나무들이 감싸고 있는 숙소까지 캠핑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 물놀이 하고 왔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마침 해도 어둑어둑해지고 있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늘 고생하시는 우리 PD님들 배고프시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하나, 둘, 셋! 짜잔! 맛있는 바베큐 꼬치입니다. 제가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이걸 다요? 네, 다 먹어야죠. 배고파요. 먼저 캠핑장에서 준비해준 장작 세트에 불을 붙여줍니다. 숯불이 골고루 잘 탔다 싶으면 거대한 바베큐 꽃이 입장!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가을 산새 우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지금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을까요? 고기야, 소리만큼 아름답게 맛있게 익어주렴! 짜잔! 다 구워졌습니다. 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또 자연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도 살짝살짝 내리는 이 캠핑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겉은 숯으로 탁 구워서 훈연된,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육향이 그대로 가둬져 있는 숯불향 가득한 고기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고로 맛있는 음식은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법. 제가 열심히 구운 고기로 제작진 다 함께 식사를 즐겼는데요. 친애하는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어우러지는 시간. 사람들이 캠핑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까요? 캠퍼들의 낭만을 이제는 알 것만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처음 너를 느꼈죠. 아직도 두 눈이 너를 기억해. 아니, 제대로 불멍에 빠진 것 같아요. 바람은 귓가에 살랑이고 불은 타닥타닥거리고 그래서 불멍에 제대로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한 삼척 여행 어떠셨나요? 사실 이곳 가곡면은 제가 깊은 곳까지 들어와 보진 않았어서 제대로 둘러본 게 오늘 처음이었는데 유황 스파, 유황 조교, 여기에 캠핑까지 1박 2일 여행으로 오시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겁먹지 마시고요. 이곳으로 오셔서 힐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멍을 조금 더 즐기고 갈 거라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쌀쌀한 가을바람을 상쾌한 가을바람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여행.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어본 하루. 온천과 캠핑의 낭만이 있는 삼척 가곡면 여행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